왜 나간 게 없어? 야, 캘린더를 봐버리시네요. 네네. 자. 캘린더 찬스 있습니까? 캘린더 찬스. 아, 정인선 씨는 아시나 봐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라는 야, 거에서. 야, 이거 특집하고 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자 지금 정인선 씨. 아, 설마. 정인선 씨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특집에서. 나 아, 특집이에요? 얻은 거예요. 12월 겨울 특집이었어요. 겨울 특집. 야, 그, 설마 진짜로?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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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선은 아닌가 봐요. 아니 아니요. 아니 맞아요. 뭐야? 내가 안 오고 그거 잘 알고 싶다가 와. 히읗? 네. 자 갖다 지금. 난 히읗. 네. 그 다음은 티귿? 티귿. 맞아? 설마? 맞습니다. 진짜로? 포방 동탁집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 카톡방 나갔나? 예, 나갔어요 예, 예. 그거 아니야. 두 분의 단톡방에서 이제 해체했잖아요. 맞죠? 아 진짜 그 12월 이후로. 저희 이제 인사도 드리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근데 업체에서 포기한대? 아 이게 지금 너무 수치가 말도 안 되게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게 평균이 D지 D에서 한 C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날 이후로 훅 떨어져서 이제 막 40점. 30점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업체에서 단톡방에서 매일매일 보고하고 사진 찍어서 보낼 때는 유지되다가 그 단톡방 나가서 그냥 이제 프리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 단톡방을 나가는 게 아니었나. 진짜 설마 하면서 사실 추측했던 건데 와. 아. 자, 홍탁집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위생 상황으로는 지금 권상훈 사장님, 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이러면 큰일 나. 정말 응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이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나랑 다시 뭐 단톡방 다시 들어올 순 없잖아.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두 분이 하는 음식점은 사실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그 우리 골목식당도 마찬가지고 응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가게로 통해서 뭐 이렇게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이러면 안 돼. 이거 너무 충격이다. 그러게요. 와, 의외의 집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다고 해서 나 가지는 않을 거야. 나는 왜냐면 분명 약속을 이제 그 시간 이후로는 어쨌든 관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영상 편지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제발 부탁해. 돌아와야 돼. 이거 안 돼.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대결의 재미를 위해서 일단은 백종원 대표님 홍탁집 한번 외쳐 주세요. 홍탁집 정답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먼저 맞추셨네요. 이제 2대 2가 됐습니다. 네. 2대 2가 됐습니다. 아, 역시. 예. 네. 이걸 내가 지금 좋아해. 자, 이제 두